하와이 한인회의 숙원 사업이었죠. 바로 한인회관 건물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하와이 한인회가 주아시정부의 지원으로 마키키 공원 내 마키키 도서관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24대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이 미주 한인회 서남부 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미주 한인회 서남부 연합회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한 40여 개 한인회가 포함되어 있고 8개 스테이트가 인클루드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구로 따진다면 미국의 절반이 살고 있어 110만이 모여 사는 데인데 이번에 참그제 15대 그 취임식에 제가 이사장으로 2년간 그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 앞으로 2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차세대 그 리더를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연방정부 하원의원들이 직접 그 서티파이를 해주고 거기다 이제 경력까지 해주는 또 특별한 그 계기가 돼서 같은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서남부 연합회에서 이렇게 장학 사업하는 게 굉장히 받는 학생들부터 좀 격이 틀리다, 격상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 하와이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와이 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은 40개 각 한인회를 정말 하와이로 유치해서 관광 사업에 일조를 하고 싶고 또한 가지는 모든 행사를 이 하와이로 유치해가지고 그래도 경제적인 좀 이점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이사장직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기대를 했던 마키키 도서관을 시정부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뜬구름 잡는 그런 계기였었는데 예, 꿈이 있으면 분명히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회장단들 서로 협력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그 과정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그 첫째 맡기게 그 주민이 통과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그랜트를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치 알아보니까 그 주정부에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신청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스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관을 다 거치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8월 1일 날 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한인회가 한 일이 아니고 이 주정부, 시정부와 협력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건 오직 코장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루어 만들어 놓은 그 획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4대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차세대와 우리 미래 지향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또 왜냐하면 이거는 시정부 관할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관리만 잘하면 쓸수 있다. 이런 그 확답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모든 동포들이 협력해서 하나 이루어지고 이제 너나 할거 없이 우리 구심점인 그런 그 우리 막기끼 한인회관을 우리 서로 사용해서 정말로 보람되게 미주 전체 어느 곳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와이 동포들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에서 정말 편안하게 24대를 마무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원형은 사실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0 스퀘어핏이에요. 한 층이.
그런데 그 4,300개 앞에 일단 우리 동포들이 항상 그 큰 회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앰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4,300개 프렛된 그 룸에 그 칸나기를 해서 거기다 뭐 아직 그 에어컨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 에어컨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앰프 시설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웬만한 행사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맘모스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야드에서 얼마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원국 사전에 연락하게 되면은 5에커가 넘습니다 공원에 그래서 얼마든지 큰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이민 120주년 행사도 그 공원에서 우리 전 동포들이 동참해서 정말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위원들이 해결 나가야 할겠지만은 우리 한인의 단체에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다 거기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회장단도 결정하고 있습니다.